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 좀 주세요. 경기도 안양시. 성시요. 나이요. 저 그때 기소가 되는데 기소를 걸어 먹어야 되는데 뭐 하셔? 언니를 사는 사무실? 네. 맞아요. 응? 안 맞아. 안 맞는데 뭐. 올해 3세 들은 거 아세요?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완전. 처음 보러 왔어요? 아니 예전에 한번 본 거 같긴 한데. 이 집안에 상무님 들었어요? 누가 돌아가신 분 있으세요? 네. 누가 돌아가셨어요? 1년이 안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대주님이 조금 맥혔어. 상무사 들어있어. 좀 일이 많이 안 됐을 거예요. 어? 오한이 좀 들어서 계속 우리 대주님이 마음을 못 잡네.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대네. 자리 변동, 뭐 회사 변동하시려고 그래요? 응? 네, 좀 나은 데로 옮겨가려고. 직장 안 돼요, 올해. 올해 가만히 있는 자리에 계셔야 돼. 나가요. 우리 대주님 백수야. 응? 취직 안 돼. 있어야 되고. 예, 우리 대주님 지금 몸 괜찮아요? 몸도 안 좋고. 재앙이 많아 지금. 삼재 우리 대주님 상문살에 사재가 지나치는 것처럼 얼굴이 까매. 꼭 내가 저승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응? 뭐가 이렇게 울기가 날까? 장가 갔어요? 아니요. 안 갔어요? 네. 여자하고 헤어졌어요? 아, 사실 그때 사진에 내가 폭로를 했어. 근데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너봐봐. 이유는 운이 나쁘잖아. 이 여자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올해 상문이 들고 작년서부터 그러고 나서부터 이렇게 안 되고 곳곳마다 다 안 돼. 우리 사장님 일이고 여자고 재물이고 다 흐트러져. 양력이죠? 음력이요. 음력이에요? 네. 네. 되게 세네 이거. 사장님! 네. 상문에 쳐져서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여자고도 파혼이 되는 거야. 안 되잖아, 거봐. 지금 뭐가 돼, 지금? 응? 할아버지 매장 하셨어요? 화장했어요? 응? 아. 선서에서 선사님 모셨어요? 아, 선사님 있었다고 들었는데. 관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참 맞고 있다고 준비하면서 화장실 보셨나요? 이혼하신 거 아니죠? 예. 보셨죠? 할아버지 가실 때 보셨죠? 아, 예. 네. 할아버지가 잊어라 못 잊어라 해. 손주를 되게 많이 이뻐했나 봐. 장남이야? 네. 응? 네. 장손은 아니죠? 장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본인을 되게 이뻐라 했었는데 본인이 이 여자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운이 나쁘니까 모든 게 지금 꽉 막혀 있어. 내가 운이 나쁘니까, 어? 사장님, 운이 나쁘니까 집안에 우환도 들고 상문을 맞는 거야. 할아버지가 황천길을 갔잖아. 부모님들 다 살아계시죠? 부모님이 황천길을 가시든지 누가 가셔야 되는 사항이었어. 근데 할아버지가 대신 간 거야, 본인이. 복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근데 올해 우리 사장님 자체도 지금 수가 너무 나쁘잖아요. 할아버지 가시고도 지금 계속 일이 안 풀리잖아. 그치? 응? 그런데다 여자까지 이렇게 파혼이 되고. 근데 이 여자하고 우리 사장님 깨끗이 잊을 수 있으세요? 아, 근데 잊으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그렇구나. 여자는 못 잊네. 아, 그래도 저도 그만해서 없더라고요. 그때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상황한 거 같은데 제일 힘들어서 안 그랬거든요. 뭐를 잡아들었니? 아니 뭐 자기 마음을 잡아들여. 그 그랬는데 계속 연락이 왔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지금 중심이 없잖아. 이 여자 말고 여자 만나는 여자 없죠?
있어요? 뭐 만나러 갔는데 그 여자가 여자는 없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지금 마음을 못 잡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마음을 못 잡잖아. 남주개는 아깝고 내가 갔자니 싫고 그거 아니에요? 변신 변화? 올해 이별수 공방이 딱 들어있으니까 이별하는 거야. 그리고 사장님 수가 나쁘니까 상문이 진초상 날초상이 돼서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가시고 나서 천도 안 했죠? 집안에 어른들이 했어요? 아니요, 안 하시고요. 할아버지가 한이 많아. 손주한테 너무 이뻐라 했고 가시손을 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승으로 올라가서 고인이 편안해야 되는데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 매장바람, 화장바람이 들었어. 매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하고 당신네 때 산 사람이 멋대로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자손이 안 돼, 후손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산탈, 묘탈이야. 이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장님이 여자하고도 결혼을 해서 안식처하고 잘하고 결혼해서 머리에 사모관대를 쓰고 잘 산다는 소리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잘 섬겨야 되고 고인 죽으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때 화장 저기 뭐야 영안실에 들어가고 입간 하관 다 봤죠. 삼재가 들었는데 당신 삼재에 들었는데 입간 하관을 다 보니까 당신네들 맘대로 하고 나니까 맥히니까 무당 찾아오냐? 내가 봤을 때 우리 사장님 이거 천도 좀 해야 돼. 그래야지 일이 풀려. 그리고 장가를 가더라도 여자를 만나도 이 지금 애인하고도 안정을 잡든지 본인 딴 여자를 만나든지 그러지 지금은 반신반의야. 당신 욕심이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좋아질 거예요. 여자하고요? 아니 여기서 하라는 대로 제가 하면 잘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괜찮지. 괜찮으니까 하라는 건데 무엇보다 본인이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거 고인한테 우리가 예우를 하는 거지. 어? 무당이 당신한테 돈 벌어먹자고 하는 거 아니야. 뭐 그 돈 벌어서 내가 뭐 천만 빌딩 지고 사냐?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재산을 왜 지내요? 그 사람이 살아갔던 그 흔적에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좋은 길로 가라고 연불공덕을 해줘야지요. 천도를 절에서는 천도, 우리는 연불공덕을 해서 길 닦아주고 이 몸에 만신만이 넋을 싫어. 스님들은 넋을 못 싫잖아. 목사들이 넋 싫어. 이 무당만 넋 싫어. 할아버지 넋을 혼신을 풀어내자 이거야. 그래야지 우리 사장님이 일이 풀려. 열두고가 쫙 풀려요. 몸주고가 다 풀려요. 천식고가 다 풀려요. 조상고가 다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굿하세요. 굿해서 할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우리 사장님이 안정 잡고 자식 낳고 여기서 더 늦으면 당신 장가 못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날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